안녕하세요. 쑥쑥한 숙입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 고향 친구들과 함께 광교 호수공원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아주대 후문이 있는 해령공원에서부터 원천호수, 신대호수를 거쳐 광교 중앙공원까지 약 2만 보를 걸었습니다. 여기는 수원 8색길 중 4색 여우길입니다. 광교호수공원까지 함께 가보실까요? 네, 휴행길은 지지대국에부터 여기까지야. 엄청 커 이거. 오, 홍대장 보이죠, 보여. 해저터널 없지, 보여? 이제 광교 호수공원 다 왔습니다. 엘리웨이 광교인데, 세상의 모든 아침에서 펜트하우스도 찍고, 또 이 광교 호수공원으로 나가서 또 찍은 장소도 있어요. 광교호수공원 왔습니다. 광교호수공원 홍보관입니다. 광교호수공원 관리사무소. 바람이 부네요. 여우길은 바람이 안 불었는데. 호수바람. 아, 자주 와요? 통으로 하니까. 결국 아까 싹 다 묵대. 응? 서울에는 방을 얻으려면 100만원 이상 줘야 되는데 여기가 50만원이면 돼. 그래서 수원 방은 여기서 50만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수원이 얼마나 좋아졌어. 수원 둘레길. 여기는 푸른숲 도서관이고요. 뒤에는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입니다. 수원 고등지방검찰청. 광교 복합 체육센터. 언제 건립되나? 대리용 건설에서 했네. 22년 8월. 그리고 와도 선길로 여기 보문검찰 앞에 가지고 이렇게 여기로 저 잔도로 해서 넘어가. 와. 네. 네? 전망대잖아. 전망대는 다 보이네. 내려다보여. 쫙 내려다보네. 전망대 생태 통로 새토다리에는 고라니, 토끼, 너구리, 쪽제비, 두더지가 살고 있었었네. 이 이파리 끝이 이파리가 네? 서로 이렇게 마주마주 난다고. 근데 나구성은 엇갈려서 난다고. 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게 이제 가장 구별하기 좋고. 네.
크기도 틀리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보면은 메타세콰이어는 가지가 이런 V자형으로 나고 진짜 아 V자 그다음에 이제 나구성은 이렇게 거의 수평 형태로다가 가지가 너, 걔네들은 지고 네 퍼져 있어죠. 그다음에 뿌리 부분에 보게 되면은 메타세콰이어는 혹이 없는데 물을 좋아하는 나구성은 뿌리 쪽에 이렇게 기근이라 해서 이렇게 혹이 삐뚤삐뚤 올라와요. 아 이제 그걸 혹을 보면은 금방 알지 나구성이라는 게. 그래서 호수 근방에 더 있나 보죠. 네, 나구성이? 그러니까 물을 좋아해서 네. 걔는 이제 그 저 호수 주변에 많이 심어놓는다고. 한번 가봅시다. 그냥 가서 한번 이따 봐. 네. 먼저 보면은 그런데는 누가 쳤지. 그 따로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메타세콰이어. 확실히 숲길 사랑해. 숲길 체험 주사님이라 모르는 게 없으셔요? 숲길 등산 지도사하고는 다르지. 등산 지도사는 쉽게 얘기하면 산악계 가이드고. 네. 이제 숲에서는 이제 그 식물만 또 별도로 공부를 하는 게 숲에서이고. 네. 이제 숲에서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조류 그러니까 이제 새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곤충도 공부를 많이 하죠 곤충도. 비오리? 비오리. 나를 삐자 오리 그 얘기구나. 아, 비오리. 아. 어 고개를 해놓은 것 같아. 쫙 달리네. 갈대, 갈대. 갈대. 물 속에서 사는 게 갈대 아니야? 어, 맞아. 갈대요. 없애는 저렇게 꼭대기가 푸짐하지가 않지. 걔는 이렇게 날씬하지. 없애는 혹시. 근데 얘는 아주 뭉퉁그려가지고서. 네. 네. 털이 이렇게 많이 부서진다고 얘는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금방 표가 나지. 억새 중에서도 이제 물억새라고 있고 참억새가 또 있다고. 그 참억새는 좀 붉은빛이 나고 물억새는 갈대빛이 나고 회색빛이 나고. 근데 갈대는 또 이렇게 저 대를 꺾어 보면은 속이 더 있어. 아 정다운 다리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이쁘다. 버드나무 종류도 엄청 많아. 한 20여 가지 된다고. 아. 짱나무. 예? 가봤어요. 예. 그렇지. 너무 좋았어. 먼데리. 모른 척해서 다 자작나무가 조금 더 풍성하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차가버섯이 자작나무에서 나와. 박달나무하고 자작나무가 사촌이야? 사촌지가. 그다음에 여기 방교산에도 많이 있어. 그 여기 이게 줄거리가 껍데기가 많이 벗어지는 지저분한 거. 물박달나무라 그러지고 박달. 물박달이 방교산에도 많이 있어. 옛날에는 물박달나무 시골에 산에 가서 그 박달나무 잘라다가 높이 자르 맺는다고. 이게 단단하지. 아 이게 단단하구나. 잘 자라지 않고. 그 불에다가 오랫동안 빨개지잖아 모습. 그러면 갖다 대고서 지그시 눌러보냐 쑥 들어가는 거야. 타면서 들어가니까. 그냥 까내 세는 거. 아 근데 옛날에는 그냥 박으려고 하니까. 그냥 박으니까 그냥. 뽀개져? 착착 휘거나 뽀개져 나무가. 박달나무. 간단하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해가 일본 외선 길 바다도 있겠잖아. 일당택을 했다 그러잖아. 간단한 나무래서. 일본에는 참나무가 많아. 그 참나무가 쭉쭉 뻗어가지고. 이런 나무들이 이제 엄청나지. 근데 그게 물른 거야. 이게 커가지고 바로 만드는 거지. 그게 물러. 근데 우리나라는 소나무 튼튼하고 좋은 놈으로 갖다 해놓으니까 이게 야물어. 그래서 부닥치면은 이게 커지는 거지. 참나무는 깨지는 거야. 그냥 그렇지. 통 박으면 물 깨지는 거야. 맞아. 그리고 이제 화공. 이 불화살에 확 가서 찍히면은 참나무는 금방 불이 붙는데 우리는 소나무는 그게 그래서 일당백을 했다는 거 아니야. 아. 노량해전, 울돌목해전 거기 데서 우리나라 배가 가서 길이 받아버리면은 외선은 그냥 벌교선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서 들이받는 거야 가서.
왜냐면 너를 줬으니까 네. 얼마나 속도가 나겠어. 줘봐요. 얘가 지금 이제 수양버들이 아니고 능숭어들이야. 늘어진 축축 늘어진 능숭어들. 서리가 오면 이렇게 놀아진다고 팔았다가 서리 딱 맞으면 이렇게 놀아진다. 서리 전에는 이렇게 팔아요. 그 수원 둘레길은 여기 가네. 네? 등불이요, 등불. 예. 네. 밤에 뭐 수원 화성만 가고 여기는 안 와봤나 봐. 여기 안 왔지. 밤에 가면 뭐. 수원 법원 조합청사, 수원 검찰청, 고등지방 검찰청. 신대국수입니다, 여기는.